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EDTV 집에는 매기킹이 살고 있는데요. 6cm였던 녀석이 지금은 37cm로 성어가 되었습니다. 매기는 30cm부터 정말 천천히 자라요. 커가면서 경계를 많이 하는데요. 사육사나 진동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밤늦게 몰래 찍었습니다. 밤에는 사냥을 위해 나오는데요. 여름에는 사료를 먹이고 겨울에는 물고기를 잡아줍니다. 초봄과 가을에 베스 사료를 잡으러 갔습니다. 봄과 가을에 큰 녀석을 잡을 수 있어요. 맞아. 봄에 두 번을 갔는데 50cm 베스를 잡았어요. 가을에는 뚱땡이 베스를 잡았죠. 55cm가 가장 큰 베스였습니다. 아쉽게 영상을 못 찍었네요. 올해 마지막 베스로 큰 녀석을 잡았습니다. 잡아온 베스는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올해는 너무 많이 잡아와서 냉동실에 엄청 많네요. 수초를 많이 넣어줬는데요. 수초를 넣어주니 메기가 안정을 취하더군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해야 하나? 관찰하다 보니 사냥할 때 메기가 모래를 같이 먹더군요. 이번 겨울에는 모래를 다 빼주기로 해요. 메기가 놀라서 나왔군요. 부유물은 수초와 메기 응가인데요. 대부분이 수초입니다. 가끔 꺼내서 건강도 체크해줘야 해요. 살찐 정도와 몸의 피부를 봐주면 됩니다. 냉동 베스는 이렇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메기가 잘 먹어요. 베스 살을 먹고 난 모습입니다. 지금은 11월이라 물고기를 잡아줘야 합니다. 칼슘 공급을 잘해줘야 해요. 가까운 하천에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갈 데가 많이 생겼네요. 이제 매기킹 친구를 잡아봅시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꽝이네요. 소소하게 잡혔습니다. 갈대 사이에 숨어 있을 텐데 어디 갔지? 한 방에 많이 잡혔네요.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죠? 온도 차이가 심해서 온도를 꼭 맞춰줘야 합니다. 갈견이 친구들입니다. 매기킹은 아직 자고 있네요.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라겠죠? 새벽에 꿀렁이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매기가 아주 신났습니다. 2일이 지났는데요, 밤마다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퍽 하는 소리도 나고 꿀렁꿀렁 거리기도 해요. 과식했는지 다 소화를 못 시키고 토했습니다. 빨리 빼줘야 해요. 새우 먹이로 딱이죠. 새우가 신났네요. 이제는 낮에도 돌아다닙니다. 4일 동안 10마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6일이 지났는데요, 확실히 사료를 먹을 때보다 지금이 활동성이 더 좋습니다. 메기가 엄청 커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